안녕하세요. 강연 읽어준 남자 대표 김종혁입니다. 강연 읽어준 남자 대표로서 강연 읽어준 남자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강원영동 편성 제작국장, 현재 프로듀서입니다. 청춘 스마트 플레이스의 프로듀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일 유통 구조에 따른 파생성과 무분별한 저급 콘텐츠 유포에 따른 고품질 콘텐츠 위축 등 기존의 강연 시장은 참으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어려운 접근성에 주목한 강연 읽어준 남자는 27만 팔로워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부터 비즈니스의 모양을 맞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350만 명에게 콘텐츠를 노출시킬 수 있었으며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웹과 앱 플랫폼 개발을 했습니다. 강연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강연을 좋아했지만 좋은 강연을 찾기 어려웠던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강연 읽어주는 남자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제작사들과 제휴를 했어야 했는데 이때 MBC 강원영동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오프라인 강연이 다 막혔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강연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 팔로워를 가진 제가 바로 강연남이었고 TV에서 점점 멀어지는 2049 청년층의 시청자들을 TV에 유입하기 위해서 먼저 TV용으로 찍은 강연 콘텐츠를 잘게 쪼개서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고 거기에서 유입된 시청자를 다시 TV 시청자로 유입하게 되는 것 때문에 강연남과의 협업이 MBC 시청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MBC 강원영동은 4년간의 강연 콘텐츠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 주로 역점을 두었고요. 강연남은 거기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좀 더 많이 확산시키는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전략으로 많은 시청률을 유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월간 450만 명,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월간 한 300만 명 정도에게 저희 콘텐츠를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월간 약 3만 명 정도가 따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청년층이 많지 않고 2049 시청층을 갈 수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연남과 협업하게 되면 MBC 강원영동에서 제작한 강연 콘텐츠를 강연남 플랫폼에 업로드해서 바이럴을 시키면 데이터가 많이 모이게 될 거고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받으면 콘텐츠를 기획할 때 좀 더 개인화되고 좀 더 커스터마이징된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전략을 교육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게 강연남과 비즈니스 전략을 같이 협업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연 읽어주는 남자의 가장 어려운 점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MBC 강원영동 덕분에 이러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게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를 유통하게 되면서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시 MBC 강원영동에게 전달하게 되면 커스터마이즈된 콘텐츠를 더 많이 정확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방송사와 IT 기업 입장에서는 선순환 사이클을 유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